갑으로 네. 바꿔올 필요가 있다. 바꿔서는 안 된다. 둘 중에 어떤 겁니까? 우리 해군 참모총장님. 네. 군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가치로는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겠지요. 네. 네. 한때 군이 군의 본연의 역할을 떠나서 정치에 직접 관여 또는 개입하면서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존경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시죠?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이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소위 진영 간의 이론이 있고 또 정치적 논쟁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보수 정권에서까지 이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또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또 홍범도 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? 재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총장 승인하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정치적 논쟁에 연루돼서도 안 된다. 관여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연루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. 그렇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홍범도함의 폐지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우리 총장님이 만약 실제 검토하면 총장님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? 그냥 간단하게. 폐지된 적은 없고요. 그 전에 재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논의가 된다면 논의 지시가 떨어진다면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의 말입니다. 결론으로.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갑으로 네. 바꿔올 필요가 있다. 바꿔서는 안 된다. 둘 중에 어떤 겁니까? 저 현재까지 저 검토된 적 없고 모르겠다. 유지할 계획입니다. 유지할 계획이다. 알겠습니다.